4월 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 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역 동부 서부광장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숙인 밀집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상황 해소 및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청소 실시 전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그들의 잠자리를 걷어내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며 고압 세척기를 동원하여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노숙인도 같이 동참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참 역전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냄새도 안 나고 좋겠습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갖고 난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노숙 지역 방역 소독도 실시했는데요. 여기엔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 노숙인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우신협 봉사단, 천사보금자리 봉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봉사단이 이번 대청소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매월 노숙자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 그 신우신협 두손모아 봉사단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회복지원센터와 시민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노숙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가져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담회와 함께 주식회사 누보이 원액키트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원액키트 6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장애인가족분들에게 저희의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원액키트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좀 좋은 경험을 하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 활동,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액키트는 학생용과 성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의 시간을 소중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각 지역 센터장들도 누보의 원액키트를 받아들고 올해의 시행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서비스 자원이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많이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정서도 좋아지고 또 힐링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순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9일 순천시청에서 인구정책 시민홍보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서포터즈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한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활동 분야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5개 분야로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순천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